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제가 야구를 친다면 이제 포수예요. 예. 포수면 투수가도 공을 던지잖아요. 나이스 멘트. 다 받아. 볼도 받고 위 하늘로 던져도 받고 다 받아. 내가 그러니까 세는 게 역시 다 받아. 역시 그러더라고. 네. 근데 좀 이제 휴대전화에 그 남편 닉네임은 좀 특이하게 해놨죠. 공장장. 공장장. 수연해니까. 네. 공장장님. 아 예. 본인도 네.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요. 아 네. 예. 제가 기저귀를 도매를 뚫었었어요. 도매를. 왜냐면 특대형부터 시작해서 형까지 해가지고 도매가 있어요. 도매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기저귀가 저기까지 있어요. 예. 네. 7년 만인가 8년 만에 기저귀가 집에서 딱 떨어졌는데 정말 이게 왜 우리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기저귀가 빠지니까 자리가 공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누가 자도 돼. 정말 세상에. 예, 네, 그 정도였어요. 멀티 되세요? 멀티? 한 번에 여러 개 하시는 거 막 이거 운전하면서 뭐 딴 거 하고 막. 아, 돼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네. 아이 젖을 주면서 네.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네. 동화책을. 아, 얘는 젖을 먹어라. 저쪽에 있는 애는 동화책을 읽어줘. 얘는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요? 여기다 끼고서. 자, 토끼와 책을 이렇게. 가능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 아내도 저 신나라 씨도 멀티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버퍼링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예전에 우리 아이 피아노 선생님이랑 둘이 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면서 여보 나 나갔다 올게 그랬더니 피아노 선생님이랑 마주보고 있다가 나를 딱 돌아보더니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나 예심하잖아요. 아유 많이 돼요. 아니 시간 차가 이렇게 막 있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예은이 예진이한테 막 정신없이 막 이럴 때 애를 차에 싣고 어딜 가다가 딸꾹질 해가지고 예은이한테 껌을 줬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예쁜 얼굴이 턱이 벌써 약간 사골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껌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래서 내가 좀 걔는 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껌을 좋아하는데 언니는 씹는데 얘는 껌을 얼마나 씹을까 이 두 생각이 머릿속에 탁탁탁 움직였나 봐요. 그래서 주자 하고 딱 두른 거예요. 껌을 씻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얼마나 놀래라, 어머 놀래라. 예진아, 너 껌 어디서 났어? 했더니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엄마 줬잖아요. 엄마가 언제 줬니? 했더니 엄마가 언니 주고 나서 예진아 너도 씹어 하고 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또 딴 친구들이 오연수 씨가 이건 아니잖아, 언니. 언니 왜 이래? 정신 차려,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순간 에라가 예은이 예진이 내가 나왔잖아 이러다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입양한 걸 까먹고 진짜 그걸 보면서 나갈까? 아니 근데 애기들이요 생기면 생길수록 다 다르다는 게 너무 희한해요. 그 애들한테 그 재능을 알아보셨어요? 얘는 무슨 재능이 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난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발레도 가르쳐, 뭐 이것도 가르쳐, 저것도 가르쳐 다 가르칠 순 없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는 우리 애들 재능을 이렇게 못 보냐 했더니 제 생각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들이 얘의 재능이 공부이길 바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셋을 키워보니까, 넷 키워보니까 예, 아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육방송에. 네, 네. 귀 열어야 돼요. 네. 이 셋을 키워보니까 셋 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가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일단 공부는 적자. 하고 뭘 잘하냐. 하고 봤더니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아들은 좀 음악적인 재능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운동을 잘하길 원했는데 축구 교실 이런 데 어릴 때부터 막 데리고 다녔죠. 예. 어느 날은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리고 공을 애가 막 이렇게 천천히 피해 다니고. 그게 우리 그냥... 애가 그랬어. 농구 교실 갔더니 공이 오면 막 피해. 그러니까요. 아유, 아니 나는 너무 다 이제 박지성 씨 만들려고. 아, 아니 근데 전 그래도 그렇게 아니어도 좀 남자 멋있잖아요. 축구를 하랬지 언제 피구 하랬냐고요. 그래가지고 공을 피하고. 너무 좀 욱하셨네요. 그래서 네.
아들 우리 큰아들 땐 제가 너무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그리고는 막 남들이 뭐 이거 한다 그러면 어, 나 그거 안 시켰는데 막 뒤늦게 시키고 막 애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이들이 무기력하게